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개발하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전문가 수준의 고품질 사진과 동영상을 손쉽게 찍을 수 있도록 하자. 둘째는 전문 사진 작가들도 갤럭시 스마트폰을 프로급 촬영 도구로 활용하도록 맞춤형 촬영 경험을 선사하자는 것입니다. 갤럭시 S21 시리즈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중 가장 인텔리전트한 카메라를 탑재했다고 자부합니다. 첫째로 누구나 쉽게 전문가와 같은 촬영을 할 수 있도록 on-device AI와 새로운 카메라 모드를 더했습니다. 갤럭시 S21의 AI는 최고의 사진을 구현하기 위해 장면과 사물에 대한 씬 인식 기술과 디테일 보정 기술을 대폭 강화해 후보정 없이 빠르고 손쉽게 훌륭한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특히 인물 사진 표현에 집중했는데요. 인물을 찍을 때 얼굴의 영역을 정확하게 인식해 피부톤이나 잡티는 보정해주고 머리카락이나 입술, 눈썹 등의 디테일은 살려 자연스러운 인물 사진을 만들어줍니다. 새로 탑재된 인물 사진 모드에서도 AI가 뎁스 정보를 인식해 인물과 배경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자연스러운 보케 효과를 주거나 하이키 모노, 롤키 모노와 같이 마치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듯한 인물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S21 시리즈에 처음 도입된 싱글 테이크는 한 번의 촬영만으로 AI가 자동으로 최적의 순간을 뽑아주는 기능입니다. S21 시리즈의 싱글 테이크는 5배 더 많은 AI 프로세싱을 통해 더욱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초보자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촬영 모드도 더했습니다. S21에서 선보이는 디렉터스 뷰는 마치 감독이 된 것처럼 여러 순간과 지점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줍니다. 우선 전후면의 카메라를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브이로거 뷰는 눈앞의 인물이나 풍경과 촬영자 자신의 동신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 후면 카메라 3개 앵글을 미리 보면서 실시간으로 화각을 바꾸면서 촬영할 수 있어 따로 컷 편집 없이도 화면 전환 효과를 촬영 중에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촬영 도구는 어떤 것일까요? 고성능 센서가 탑재된 무거운 카메라 바디, 여러 개의 줌 렌즈, 조명, 흔들림을 고정하는 삼각대나 짐벌 장비 등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전문 장비가 없을 때에도 갤럭시 S21의 인텔리전트 카메라를 활용하시면 줌, 밝기, 손떨림 방지 기능 등을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어 의도한 대로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가장 고도화된 카메라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S21 울트라에 탑재된 1억 800만 화소 센서는 12비트 HDR 촬영이 가능하고 프로 모드의 경우 12비트 RAW 파일로 출력할 수 있어 풍성한 색상 정보를 포함해 전문가 수준의 편집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치 SLR 카메라의 교환식 렌즈처럼 최신 기술이 집약된 4개의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광학 3배 줌, 광학 10배 줌 렌즈로 화질 저하 없이 고배율 줌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요. 특히 10배 줌은 듀얼 폴디드 구조로 탑재돼 고배율 줌을 이 작은 공간 안에 탑재하고도 한 손 안에 들어오는 디자인을 유지했습니다. 12메가픽셀 노나 비는 기술로 밝고 선명한 이미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노출의 멀티 프레임 합성해 최상의 야간 촬영을 지원합니다. S21 울트라의 슈퍼 스테디 기술은 60프레임스 퍼 세컨드로 촬영해 피사체의 속도나 흔들림과 상관없이 부드러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프로급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하자는 목표로 많은 엔지니어들이 오랜 기간 노력했습니다. 갤럭시 S21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손쉽게 촬영하여 빛나고 특별한 추억으로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